오늘 학교를 졸업해요. 어떡해, 너무 슬퍼요. 정말 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, 추억도 많으니까, 약간 슬픈데, 오늘은 친구들이랑 마지막 날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, 사진도 많이 찍고, 잘 마무리를 하러 가볼게요. 약간 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, 아직. 근데 막상 하면 실감 나겠죠. 잘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. 뿅. 내 초콜릿을 받아. 마지막 교실에 왔는데 똑같아요. 상황이 너무 1학년 때랑 너무 똑같은데 이제 졸업이네요.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졸업한다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일본어 귀여워. 편지도 써줬어요. 이렇게 읽고. 정말 너무 실감이 안 나지만 이 풍경을 이제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퍼요. 이제 졸업장을 받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잘 받고 해볼게요. 이제 마지막이니까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키고? 축하했어요. 보여줘야 되는데. 어. 제대로 만들어 테이블. 와, 저희 졸업식이 끝났고요. 이제 다 각자 사진을 찍고, 저도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. 이거는 제 부모님이 주신 꽃이고요. 꽃다발. 이거 아까 멤버들이 준 꽃인데 메이랑 희은 언니랑 채린이가 줬어요. 이제 교실도 마지막이고 이 학교도 마지막이고 근데 이제 되게 졸업식 할 때는 슬프겠다 했는데 전날에는 되게 아무튼 슬프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이 지나가고 약간 슬프지 않게 끝나는 졸업식이었어요. 또 다시 만나면 되니까 많이 축하해준 룰렛도 너무너무 고맙고 학교생활 응원해준 룰렛도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안녕, 널 삼으러. 안녕, 우리 교실.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. 화이팅! 안녕!